이스터에그? 막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쓰담쓰담쓰담, 목은 우주까지도 무한히 길어진다네. 요건 그 강아지에 관한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 네, 그쵸. 레서도그. 여기서 내려가고 언제 다시 와요? 트랄랄라. 실험실을 갔다가 가야겠지? 들리라고 했으니까 들려보자 한번. 여기서 우리 알피스가 위층에 있나? 뭐야? 알피스 남긴 쪽지다. 읽으시겠습니까? 읽는다. 손글씨라서 읽기 힘들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 저기, 저번엔 도와줘서 고마웠어. 있지? 너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 하지만 이런 말하기도 그렇지만 너희들만으론 내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진 않아. 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이 내 문제를 스스로 직면해야 돼.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그럴 거야. 확실히 하고 싶어.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문제니까. 하지만 두 번 다시 내 소식을 못 듣게 되면, 또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이쪽 지 북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저 위에 화장실 아니었어? 난 저기가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뭐야, 엘리베이터네? 여기 어디야? 카네키님 어서세요? 경고 경고! 엘리베이터 동력 저하! 안정성 손실! 보도 급강하! 설마... 설마... 아, 이렇게 불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특이하다. 성으로 안 가도 되네, 그럼? 실험 기록 제1번. 드디어 왕이 부탁하신 걸 할 때가 왔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힘을 발명할 것이다. 나는 영혼의 힘을 해방시킬 것이다. 특이한데? 결계는 영혼의 힘으로 막혀있다. 안타깝게도 이 힘은 인공적으로 재현해낼 수 없다. 영혼의 힘은 오직 한때 살아있었던 존재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더 얻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수밖에. 괴물의 영혼을. 베냉뱅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번. 하지만 살아있는 괴물의 영혼을 추출하는 일엔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터무니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추출하는 순간 영혼의 주인이 파괴된다. 그리고 인간의 지속되는 영혼과는 달리 괴물의 영혼은 대부분 주인이 죽는 즉시 사라진다. 괴물의 영혼을 지속시킬 수만 있다면. 5번. 해냈다. 청사진을 이용해서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그것을 추출해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에 사후 지속되도록 해주는 힘의 원천이라 생각된다. 살고자 하는 마음, 운명을 바꾸리라 하는 다짐. 이 힘을 이렇게 부르자. 의지. 야, 지금까지 쭉 나오던 의지 드립이 여기서도 또 나오네. 초콘 야미님 어서세요. 진 연구소. 감자칩을, 갑자기 감자칩을 왜 사? 이런 거를 파는 거 보니까 뭔가 전투가 더 있나 본데. 자리가 딱히 없으니까 하나만 사자. 바닥에 쪽지가 놓여있다. 다 읽을 수 없다. 엘리베이터 전원 끊김. 중간 문으로 들어가. 와인보이님 어서세요. 동력실. 여기 전투가 많다고요? 우선은 왼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6번. 아스곤 도시 밖의 괴물들에게 쓰러진 괴물들을 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그 몸들이 도착했다. 아직 혼수 상태다. 그리고 곧 그들은 먼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지를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 목숨을 다한 뒤에도 영혼이 남아있는다면 자유는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야? 특이한데? 진짜? 9번. 문제가 생기고 있다. 먼지로 변한 몸이 없어서 영혼을 뽑아낼 수 없다. 유족들에게는 장례식 때 쓸 먼지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묻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지? 실험대인 것 같다 끈적거린다. 당신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이 물은 무슨 의미일까? 다 틀어놓을까? 어? 뭐야? 귀여워. 아, 뭐야. 뭐뭐뭐뭐가 다가온다. 이름이 안 나와. 원마니 아저씨님, 칸씨님 어서오세요. 안 기워졌어. ABC 살펴보기, 아이템, 휴대폰, 스탯. 요렇게 있는데. 알피스가 연구했던 게 요거예요. 스탯은 뭐야? 아이템, 휴대폰, 이거 뭐야? 스탯. 뭐야, 살펴보기랑 똑같잖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공격이 뭔가 이상해. 아무도 오지 않았다. 휴대폰. 당신 휴대폰을 꺼냈다. 수화기로 목소리가 들려온다. 와서 재밌게 놀자고. 뭐야? 목소리가 들린다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살펴보기, 합류하기, 거절하기. 요렇게 생겼는데. 합류하기 뭐야? 잠깐만이야, 진짜로 합쳐지게 되는 거야.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당황스럽다 얘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별빅스님 어서오세요. 메모리 헤드 거절하기. 그거 아깝게 됐어. 그냥 도망갈까? 도망 못 가지 참. 얘는 뭐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살려주기. 이 빨간 거 뭐야? 빨간색 열쇠가 놓여있다. 이게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봐요. 뭐야? 찰칵. 빨간 열쇠가 구멍에 완벽하게 맞는다. 바닥에 쪽지가 놓여있다. 싱크대 떨어졌어.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구나. 빨간 스위치가 켜졌다. 이거 왼쪽 오른쪽에서 그 각각 스위치를 누르고 가운데로 가는 그런 방식인가 보구나. 그럼 뭐 어차피 다 가야 되네. 요번에는 그럼 오른쪽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방.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제12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계속해서 의지를 투여해봐야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부금이 소름 끼친다고요? 몸뚱아리 중 하나가 눈을 떴다. 뭐야? 몸뚱아린 또 뭐고. 빈 개밥그릇이다. 편해 보이는 침대다. 뭐야, 누우시겠습니까? 잘 수 있나봐. HP를 채울 수 있나? 뭐야, 방금 뭐였지? 귀신인가? 네, 전투 하나는 막대기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14번. 쓰러졌던 괴물들이 눈을 떴다. 모두 아무 일도 잘못된 게 없다는 듯이 걸어다니고 대화를 나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괴물들이 다 움직인다고 하네요. 여긴 또 뭐야? 15번. 이 연구는 이제 막다른 길이 온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해피엔딩을 끌어낼 수는 없을까? 영웅과 보관함들을 아스고어에게 보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전화해서 모두가 살아있다고 전했다. 내일 모두를 집에 돌려보낼 것이다. 그랬다는 거지. 16번. 안 돼. 뭐야? 저 뭐야? 뭐가 있어. 그리고 걸음이 되게 느려. 저게 뭘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욕조 안에 초록 열쇠가 놓여있다. 당신 그걸 주워 열쇠고리에 걸었다. 수은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비어있다. 방금 뭐였지? 열쇠를 얻었구요 일단. 여긴 또 뭐야? 뭐야, 세이브 포인트가 아니었어? 아니, 이럴수가. 새콤달콤한 레몬향이 난다. 레몬 브레드.
어이, 뭐가 이렇게 많어? 부르기, 흥얼대기, 몸풀기, 울기, 포옹하기, 절규하기. 야씨, 뭐가 이렇게 많어? 흥얼대기, 몸풀기, 울기, 아니야, 부르기를 한번 해, 아니, 아니야. 흥얼대기 한번 해보자. 나룬 와이님, 나카인드님 어서오세요. 몸을 흔든다. 나의 특별한 지옥에 어서와. 뭐야, 뭐야. 잠깐만. 어떻게 피하는 거야? 아, 잠깐만. 이빨이 없는 대로 피하는 거구나.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ARA님 어서오세요. 아이템 하나 쓸까? 감자칩 하나 쓰자. 이러지 마세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흥얼대기. 친숙한 음을 흥얼거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 젠장.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여기. 오케이. 일단 흥얼대기는 아니고 그러면 뭘까? 절규하기, 포옹풀기. 너무 많어. 막대기 한번 써볼까 그럼? 막대기. 다시 쉬워. 아니었네. 아, 젠장. 네, 그 모든 몬스터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몬스터들이, 아니 모든은 아니고 여러 마리가 합쳐졌네. 일단 그 말, 몸풀기 좋아하는 말 걔도 있고, 몸자랑을 했다. 근육이 떨린다. 뭐야 이거. 이건 뭔데. 아, 잠깐만. 아, 패턴 너무 많잖아 얘. 아, 이거 이러지 죽겠어. 핫도그. 아, 이거. 아, 잡몹 상대하다가 게임 오버 당하겠는데? 아. 와, 그냥 죽이고 싶다. 몸풀기 다시. 아, 각각 한 번씩 하나 보구나. 아이. 다시 한 번. 그럼 요번에는 흥얼대기랑 몸풀기를 했으니까 요번엔 그럼 포옹풀기 한번 해보자. 놓아주었다. 뭔가 기억해냈다. 전에도 느껴본 적 있다. 호하네요. 그 다음 오케이. 이것이 과연 작별인 건가? 오케이. 아휴. 야, 지금까지 안 보던 몬스터 나오니까 어렵다. 스위치 같다. 노란색 틈이 있다. 열쇠가 모자른가 봐. 시트 아래. 아까 그 침대 시트 아래 있었나 봐. 비디오다. 만화 대부분이다. 비디오 플레이어다. 라벨 붙어 있다. 이것도 뭐야? 1번. 뭐야? 저기 골이 일어나 봐요. 응? 무슨 일이요? 여보. 그리고 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요? 쉿, 당신 반응을 찍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아마 그 왕이랑 여왕의 비디오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식물이 뭐게요? 당근 맞소? 식물은 어미자? 어미자라고? 다시 자러 가시구려, 여보. 아직은 안 돼요. 뭔가 개근가 방금 거? 만약 제가 개였다면 무슨 품종이었을까요? 모르겠소. 요렇게 썰렁개그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토리엘인가 봐요. 토리엘과 그러네. 왕과 여왕이네. 엄마시안. 아, 네. 따울림님 들어와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이동장님 어서세요. 아이를 가져 기쁜가 보구려. 뭐 계속 이런 농담을 하다보면 언젠가 당신은 유명한 코모디언이 되겠구려. 에, 자러 가야겠네. 에이, 왜 그러시오 토리. 재밌잖소. 하하, 알아요. 그냥 장난친 거예요. 잘 자요 여보. 잘 자시오 여보. 어머나, 녹화하기엔 너무 어두웠겠구나.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 요렇게 과거의 왕과 여왕의 모습을 볼 수 있네. 무서운 표정 지어봐. 뭐야, 렌즈 뚜껑 뺀 걸 깜빡했어.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왜 주인공의 이름이 떴을까? 뭐지?
3번. 한번 웃어줘. 어, 이거 뭐지? 어, 왜 주인공의 이름이 이렇게 과거의 기록에 있는 거지? 이거 아무래도 나중에 떡밥이겠죠? 그거 때문에 아빠 엄청 아팠어. 정말로 죄송스러웠어. 엄마는 언짢아하셨고. 아, 스포. 나중에 떡밥 맞구나. 오. 일단 1번은 그 여왕과 왕인데, 나머지는 다른 애들인가봐. 난 이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아, 아니야, 나는. 다크는 울지 않아.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 절대로. 우린 강해질 거야. 모두를 해방시키는 거야. 꽃을 구해올게. 마지막 5번, 이제. 내 말이 들리니? 제발 눈을 떠다오.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너는 인간과 괴물들의 미래야. 이게 마지막 그 죽는 순간인가 보구나. 병 걸려서. 널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어. 여섯 개 맞지? 여섯 개만 더 구하면 될 거야. 어, 한 개가 이미 있는 상태였구나 이때. 4번. 인간의 영혼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간 조사 중이다. 이상한 테이프를 발견했다. 아스고어가 본 것 같지 않다. 그가 보면 안 될 것 같다. 어, 이렇게 주워놨구나. 그래서 아무튼 시트 사이에 열쇠가 있다 했으니까 시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른쪽 지역도 안 갔었고 이쪽을 안 갔었죠 아까? 어, 여긴 또 뭐야? 11번. 메타톤이 크게 성공한 이후로 더 이상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언제 자기 몸체가 완성되느냐 물어볼 때는 빼고. 하지만 완성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러면 다시 친구가 되는 일은 없겠지. 말할 것도 없이 매번 작업할 때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이게 뭐야? 환풍기 같은 게 있네? 벽에 스위치가 있다. 누를까요? 예. 어, 일단 안개가 거쳤고. 어, 아, 싸우는 건가 보다. 아, 전투네. 어, 얘가 강아지처럼 생기고 보니까 얘가 막대기로 되겠다. 융합체다. 살펴보기, 쓰다듬기, 놀아주기, 부르기, 무시하기. 여기서 만능의 아이템 막대기. 잠시 던지기 놀이를 했다. 만족했다. 오케이, 좋아. 아, 역시 막대기가 진짜 OP 아이템이야. 아무튼 아까 시트가 있는 곳, 그러니까 침대가 있는 곳, 여기 아래 어딘가에 그 열쇠가 있다 그랬죠? 전설의 막대기. 침대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오른쪽도 안 가봤네. 시트 밑에 무언가 있다. 확인합니까? 어, 슈가룩님 어서세요. 노란색 열쇠 얻었고 여기서 오른쪽을 안 가봤어요. 거울. 7번. 때가 되면 괴물들의 영혼을 담을 보관함이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괴물은 다른 괴물의 영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다른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 인간도 괴물도 아닌 것이라면 어떨까? 노란 꽃들이 있다. 실험기록 10번. 보관함에 관한 실험은 실패로 돌아왔다. 대주군과 전혀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좋다. 성가시기만 할 뿐. 이 씨앗들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전투가 있는가 보구나. 세이브를 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쯤에서 뭔가 전투가 있나 보다. 세이브 한번 하고 두 번째. 어? 어? 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얜 또 뭐야? 얜 뭔데? 어, 일단 괴롭히기, 교란하기, 씻기, 기도하기, 흥얼거리기.
저 악마 같은 녀석은 괴롭히지 않는다. 그걸로 될 테고. 괴롭히기 한